4세대 신형 카니발 글로벤 하이리무진. 오늘의 주제는 어쩌다 8인승 1열 버킷형 리무진 시트 새들 브라운 순정 컬러, 2열 조수석 뒤에 전동 시트, 그리고 운전석 뒤에는 순정 2열 독립 시트, 그리고 3열 독립 시트, 그리고 후석에는 싱킹 시트가 유지된 새로운 버전입니다. 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출고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 옵션 모델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외장은 늘 출고 동일합니다. 아트원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그리고 사이드 스텝. 하지만 실내는 각각 모두가 튜닝이 다른 튜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튜닝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꼭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 처음이기 때문에. 자, 1열 한번 열어봤습니다. 1열 쪽에 비춰보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1열 쪽에는 실내 컬러, 새들 브라운 컬러, 그리고 버킷형 리무진 시트가 실내와 동일한 새들 브라운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버킷형 리무진 시트 실내 컬러와 동일하게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쿠션, 그리고 버킷, 그리고 목베개가 있어서 장거리 운전을 해도 피로감이 훨씬 덜 하다라는 거,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보조석에는 이렇게 12.5인치 보조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고요, 바닥 쪽에는 이렇게 컬팅 자수 매트 되어 있고, 현재 라인 매트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2열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아트원 역사상 최초 2열 새로운 버전 오픈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처음 공개되는 건데요, 어쩌다 8인승 모드인데요, 이렇게 살펴보시면 조수석 뒤쪽에는 이렇게 의전용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운전석 뒤쪽에는 원래 순정 9인승 2열의 독립 시트가 설치가 되어 있고, 후석에는 역시 순정에 있는 3열 독립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 쪽 살펴볼 건데요, 바닥 쪽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요즘 한창 유행하는 요트 바닥, 누티크 바닥이 2열과 3열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2열의 전동석 자리에는 레일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넓어 보인다 설명드립니다. 자, 측면 쪽은 현재 커튼 허니콤 블라인드 장착되어 있는데요, 햇볕은 물론 열기, 한기, 그리고 프라이버시 효과까지, 그리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제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도 비교 대상이고요,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한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자, 상부 쪽도 역시 비춰볼 건데요, 상부 쪽은 새들 브라운 컬러와 잘 어울리는 베이지 컬러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늘 설명하듯이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팰리세이드 확산형 에어덕트 구조, 그리고 센터 LED, 그리고 측면 쪽 이렇게 앰비언트 무드 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좀 약간 어두운 관계로 선명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영상 참조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다름 아닌 어쩌다 8인승, 즉 둘, 그 다음에 2열에 1석 전동, 그리고 운전석 뒤에는 순정 그대로 2열, 3열을 유지를 했습니다. 자, 후석 쪽도 한번 비춰볼 건데요, 후석 쪽은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자, 후석에서도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상부 쪽 아트원 29인치 천정 모니터, 그리고 디자인 앞쪽에는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2열 운전석 뒤에는 순정 독립 시트, 그리고 3열에도 마찬가지로 순정 독립 시트 유지. 자, 조수석 뒤쪽에는 이렇게 아트원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즉 2열의 조수석 승차자는 역시 VIP. 그리고 3열 쪽에 비춰보면 3열 쪽은 이렇게 현재 싱킹 시트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트 구조는 둘, 둘, 그리고 독립 시트 하나, 그리고 싱킹 시트 3인승, 즉 어쩌다 8인승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열의 조수석의 승차자는 당연히 VIP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평소에 다섯 명이 편안하게 승차를 할 수가 있고, 어쩌다 더 인원이 늘 경우에는 후석에 싱킹 시트를 펼치면은 3인승이 됩니다. 싱킹 시트도 한번 유황 펼쳐 보겠습니다. 힘을 주어서 당겨 주면은, 자, 이렇게 싱킹 시트가 펼쳐집니다. 조수석 뒤쪽에는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조수석 뒤쪽에는 이렇게 전동 시트 뒤쪽에는 충분히 승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자, 아트원 24 채널 최초로 공개되는 어쩌다 8인승 버전이고요,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실내 구성 요소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좀 영상 화질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내일은 아침 일찍 운동이 잡혀 있고 본 차량도 역시 서울 강남 쪽으로 탁송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렇게 늦게 햇볕이 없는 상황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왜냐, 본 모드는 최초이기 때문에. 자, 많은 분들이 실내 구성 요소 어떻게 해야 될지 각각 제 각각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렇게 어쩌다 8인승 모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은 4세대 신형 카니발에 관한 모든 것, 하이 리무진, 그리고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실내 구성 요소 등을 보실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